근데 이런 분들만 보조개가 어울려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보조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 자연 상태로 원래 보조개가 있는 분들은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Not bad. 자, 오늘 얘기는 보조개가 없는 사람이 새롭게 보조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언젠가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서 보조개 시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는 나이가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보조개가 예쁜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보조개가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보조개가 어울리는 얼굴이라서 예쁘다고 생각해요. 자, 웃을 때 더 진하게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살짝만 웃어도 남들보다 조금 더 웃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더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개가 없는 사람에게 보조개 수술을 잘 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복불복성이 강해요. 운빨이 다른 수술보다 좀 더 개입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자연 보조개는 근육의 결손으로 인해서 웃을 때만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술로 보조개를 만들 때는 볼과 입 안쪽의 조직을 조직을 꽉 이렇게 조여서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묶어놨던 실이 한두 달 사이에 조직 속으로 쭉 파고 들어가면서 유착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유착이 보조개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불복성이 강해요. 유착 생성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만약 유착이 약해서 보조개가 덜 생겼다 이렇게 웃는데 보조개가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실 솔직히 저는 짝짝짝 박수를 보냅니다. 아, 천만다행이네요. 보조개가 어울리는 사람이 20%도 안 되는데 안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보조개가 안 생기면 대개 수술한 병원으로 다시 막 달려갑니다. 아니, 돈 주고 수술했는데 왜 보조개가 안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유착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수술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착이 강하게 만들어지면 또 뭐가 문제냐? 안 웃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웃을 때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웃을 때도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흉터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복구가 쉽냐?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복구가 어려워요. 유착을 뜯어주고 뭐 필러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완벽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도 저희 병원에 다른 시술 하러 왔는데 이제 보조개가 이렇게 유착이 강해가지고 안 웃는데도 계속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종종 오신단 말이에요. 일단은 유착이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하고 하지만은 한숨이 나오죠. 6개월, 1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애초에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서 세 번째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애초에 보조개가 어울릴 사람이 적어요. 보조개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보조개에 있는 연예인들 검색해보면 나름 괜찮은데? 뭐 이런 분들도 많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귀엽고 각지지 않은 얼굴인 경우가 많아요. 얼굴이 좀 길지 않고 위아래가 짧으면서 얼굴이 둥근 남방계 미인형인 경우가 많아요. 남방계 얼굴의 여자 연예인분들은 신민아, 김유정, 하연수, 채림, 김태희님 등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보조개가 있다 그러면 어울릴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북방계열 얼굴은 얼굴이 길고 콧대가 좀 좁고 쌍꺼풀이 없거나 속상이신 그런 분들인데요. 김연아, 이영애, 도지원, 김서영, 수지님 이런 분들이 북방계 얼굴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이 얼굴이 길 때 보조개 수술이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은 미모가 워낙 출중하시니까 사실 예쁜 얼굴에 뭐 있으면은 보조개가 있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겠지만 북방계의 스타일인데 미모가 좀 뭐 출중하지 않다면 어울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정말 특히나 안 어울리는 경우는 광대뼈, 사각턱뼈가 크고 인상이 좀 강한 경우, 각진 얼굴인 경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약간 좀 어린 얼굴, 또 뭐 어려 보이는 얼굴, 이런 얼굴에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이 약간 좀 할머니 상이거나 또 귀여운 얼굴이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보조개가 아니라 주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니 가까이 와서 봐보세요, 가까이에서 보면 틀림없이 보조개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뭐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막 분석적으로 막 보지 않잖아요. 그냥 한눈에 들어올 때는 주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볼살이 이렇게 없는 분도 어울리는 편은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문제인데요. 위아래로 긴 보조개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 얼굴에 어울리기가 좀 힘들어요. 흔히 좀 짧은 보조개는 귀엽고 좀 긴 보조개는 섹시하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인기 연예인들은 귀엽거나 우아한 얼굴이 많아요. 섹시한 얼굴이 잠깐은 흥해도 길게 대세가 된 적이 없어요. 얼굴이 엄청 예쁘신 님,
님 이런 분들도 보조개가 조금 긴데 조금 짧았으면 더 예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저는 예전에는 보조개 수술을 했었고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보조개 수술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다만 저희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보조개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수술이나 시술이 하라는 얘기는 많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적은 편이라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보조개 수술은 다른 수술과 다르게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슨 귀걸이나 목걸이처럼 아 액세서리 하나 더 더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뭐 하나라도 예쁜 거 하나 얼굴에 더하면 아무래도 좀 더 낫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보조개가 원래 있으셨던 자연 보조개가 있는 분들은 아 그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운빨 타는 이 수술로 보조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 분들은 아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보조개 수술 어울리는 사람은 적고 운빨이 작용하며 마음에 안 들 때 복구가 어렵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세요. 안녕, 다음에 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광고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명은 아름닥터의 라이프스킬북입니다. 저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정신과, 심리학 책, 경제학 책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토론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스킬이나 또는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아름닥터의 라이프스킬북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스킬 이런 게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스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책을 좋아하시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브 채널에 오셔서 같이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끝입니다. 뿅.